안녕하세요, 덕분이들입니다. 이번에도 화제의 소개를 모시고 2편을 찍어보려고.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무속인 무당에게 바라는 게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진짜 비방용으로 거침없이 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 진짜 거침없이. 우리가 이번에 공격수지. 공격수. 공격해도 되나요? 네. 아, 게스트 소개부터. 지금 주무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잘 뻔했어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혜인 선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약간의 공격수와. 긴장하면 돼요, 이제. 네. 주먹을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요즘 이제 손님들 오시는데. 네.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오시나요? 저희 집은 대부분 다 거의 요즘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로 바뀌었어요. 장사하시고. 바뀌기도 하나요? 네, 손님들이 물갈이가 한 번씩 돼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글쎄, 뭐 신당을 그때 송도에 있으면서 이제 네. 광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손님들이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주 못 오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하나 둘씩 자리 잡는 게 거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잡고, 뭐 인연 합의 같은 거는 결과가 이제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불이 되거나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또 안 오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니까 또 꾸준히 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손님들이 더 많았어요? 예전에는 인연합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네. 인연합의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몇 프로예요? 한 70%?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네. 70%? 오, 네. 30%는 뭐예요? 안 오는 거, 연락 안 오는 거. 결국에는 뭐겠어. 뭐 이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비는 건데. 내가 신도 아니고 100%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성불 본 사람들도 있고 안 본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 거의 성불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80% 이상 왔었지만 거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의뢰했던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나 굿하고 나서 연락 오니까 꺼져 개X야. 막 헤어진 남자한테 전화가 와. 그러면서 막 만나재. 그래서 막 커피 먹고 차에서 그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만졌나봐. 그랬더니 네. 그 여자애는 좋으면서도 내가 걸레냐? 막 이러면서 또 끊어지고. 그러면 또 찾아갖고 울고 언니 비방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아, 그거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잘못해놓고서 선생님 탓 막 하진 않죠? 탓은 하지는 않아요. 지가 자기가 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에 남자친구가 와서 나한테 한번 자자 그랬다 뭐 하더라. 한번 주던가. 아니 왜 자꾸 왜 점심 와가지고 돈 존나 쓰고 왜 뭐 스트레스 좀 그러냐고. 데려다 줬으면 지가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해달라 해요? 그 여자애한테 한 5번, 6번 해줬어요. 딱 구슬해준 건 아니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돈이 어딨어. 굿 한번 하고 이제 기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비방을 많이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걔가 난중에는 그 허수아비 인형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데 왜요? 그거를 들고 비방을 하고 오면 2-3일 안에 무조건 연락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친아버지랑 나랑 앉혀놓고 안 되겠다 너 그냥 다른 데 가라. 예. 이래서 정리를 했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얘기를 해주죠. 해주는데도 막상 만나면 그렇게 행동이 안 나갔대. 네. 그것도 신의 조화인가? 그러면 그거는 성불 본 건 아니지. 맺어진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네. 비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나요? 어떤 거? 방금 말씀하신 비방법. 허수아비? 아니 그런 것도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그 아이한테만 잘 먹혔던 거지. 제 말에 덕순이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발로 찌르면 덕순이 안 쓴 거예요? 네, 아니에요. 영화 너무 많이 봤다. 사실 네. 아무리 이제 성불을 본다 해도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아니 진짜 이 최근 경기가 네. 너무 어렵다고들 막 네. 뉴스에도 나오고 네. 실제 막 얘기 들어보면 막 파산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근데 성불 못다고요? 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다니면서 가장 제일 큰 성불을 보신 분이 그분이 아닐까 싶어. 근데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제가 송도 높은 층에 신당에 있을 때 네. 점을 보러 오셨다가 이제 그분이 처음 점을 보게 된 거니까 조상굿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굿을 하라고 하면 사실 목돈이 나가니까 부담스럽잖아. 계약금을 걸어놓고 못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어머니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다른 무속인 점집에 가서 구슬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1년을 다녔는데 자꾸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와서 구슬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어떤 구슬했어요? 제수구. 제수구요. 제수구. 주상 구슬 했으니까 이제 제수구슬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빚을 한 7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몇 년도에? 스포츠 센터. 우리 집에 다닌 게 이제 횟수로 2년 됐나? 들어보니까 여성분이시네요. 부부예요. 아, 네, 부부. 근데 뭐 아버님이 한 달에 갖다 주는 돈이 50만 원? 이거밖에 안 돼서 집에.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됐던 거예요. 네. 어머니는 직장 다니면서 막 야간 근무 계속하고 이제 사업 자금 대야 되니까 네, 아버님은 한 달에 뭐 50만 원 막 이렇게 갖고. 근데 우리 집 다니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이 저 믿고 다니지 말고 우리 실령님 믿고 다니세요. 제가 뭐 한 번씩 연락이 안 되거나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 받으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도 있다. 그 대신 나 믿지 말고 우리 실령님 믿고 꾸준히만 다닌다면 성불은 분명히 볼 거니까 다니라고 하고 나서 구술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구술할 때 놀면서 이제 신복을 입고 놀면서 1년 안에 문서 잡게 해줄게 이랬대요. 네. 근데 빚을 들여갖고 사업장을 차렸는데 또 뭔 빚을 지고 뭐 어떻게 하냐 막 가족들끼리 그랬나 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근데 딱 1년 있다가 대기업에서 전화가 온 거야. 왜 전화했어? 차려준다고. 우리랑 같이 하자고. 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문서가 지금 이제 4개. 4개? 네, 2년 안에. 2년에 4개예요? 네, 2년 안에 지금 4개예요, 사업장.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엄청 많이 벌었어요. 예,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분. 코로나 때 엄청 많이 벌고 빚도 엄청 많이 갚고 사업장도 4개나 늘어났어요. 아, 말이 돼요? 말 돼요, 전화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구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굿도 굿이에요. 네. 제가 어머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네 선생님 날 잡아주세요 그리고 얼마예요 라고 하면 10원 하나 안 깎아요. 선생님 이거 해서 남겠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돈을 더 갖고 와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믿는 마음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그것 때문에 선불 본 거라 그랬어요. 네, 존경한다고. 믿음이래요, 믿음. 네, 진짜 믿음이에요, 그 어머님은. 아니, 이분도 어떻게 스포츠 센터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네. 지금 스포츠 센터 분들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네네. 거리, 방향, 그 거리 두기 때문에. 네네. 아, 지금 통화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네네. 오. 해드려요? 네. 안 믿으시나 봐요. 아니, 이거 방송 이게 보시는 분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아, 네네네. 네. 네, 선생님.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 이거 유튜브 촬영 중인데. 네. 네, 그 뭐지? 성불본 얘기 하다가 여기에서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보래요. 안 믿었는지.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집 오고 나서 처음에 굿했잖아요. 네, 그때 1년 안에 문서 잡게 해주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사업장 몇 개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데랑 제휴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 사업장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한 저희가 오픈하고 반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이건 진짜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 그래서 총 몇 개네요? 아, 지금? 지금요? 4개 되는 거죠? 이제? 네네. 와. 맞죠? 네. 안 믿어요. 아, 이제 4개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거고. 네. 너무 행복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산증인. 다 각자 실령님들 하시는 역할마다 또 다르고 또 성부를 빨리 봐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집집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던 간에 믿음만 중요한다면 그렇다고 너무 완전 100% 맹신해서 왜냐면 있잖아요. 이상한 무속인들도 많잖아요. 사실 네. 자기가 잘 보고 아, 이 선생님은 바르게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이 신당에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다니셔서 좋은 성부를 보시고 앞날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